안녕하세요. 대구 FC 골키퍼 오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FC 수비 송철현입니다. 혹시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 오늘 왜 모인 거죠? 뭐 인스타 뭐 감성 뭐 이런 거 좀 뭐 알려준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FC 골키퍼 송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FC 고재현입니다. 지금부터 뭘 하실 거냐면은 오승훈 선수랑 홍철 선수의 인스타를 한번 피드를 한번 점검해 봐주시고 어떤 게 문제인지 한번 살펴봐 주시겠어요? 아, 네. 문제 없지 내 거는. 형이 약간 MZ 세대잖아. 네, 촬영은 좀 괜찮거든요. 근데 나는 촬영 괜찮은데. 아, 내 개인 그게 아니고 우리 가족 그거. 아, 가족 그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일단 이런 사진부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나름 잘 찍었다고. 도대체 뭘, 뭐가 자연 자연 아, 구름을, 자연이 그러니까 구름을 찍으신 거죠? 네. 촬영은 사진 각도 이런 거 괜찮아요. 아, 괜찮은 좀 이렇게 막 멋있는 척 많이 하죠. 내가 언제? 사진은 잘 찍으세요. 근데 너무 진지충이죠. 아, 진지충이요? 네, 멘트 같은 게? 네, 그리고 운동 좀 너무 열심히 한 척 이런 거 멘트도 중요하신 거예요? 멘트도 중요하죠. 아, 이거 일단 휴대폰부터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아이폰 감성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승훈이 형은 필터를 너무 많이 쓰세요. 이게 원래 약간 팀 사진 많이 올리고 애기 사진 많이 올리는 건 좋은데 일단 승훈이 형 사진을 찍는 걸 보면 이게 일단 최악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이게, 내가 보여야 네, 돼? 일단 약간 발끝을 맞추고 그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발끝을 맞추고? 이게 발끝을 이렇게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이런 게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아이폰 그리고 일반 카메라 그리고 해시태그 없는 이렇게 세 개라고 생각해요. 해시태그는 어떻게 잡으셨나요? 그냥 없는 게 약간 간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약간 그냥 굳이 안 해도 돼. 샵 대구 이런 샵 거 대구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단 철이 형은 사진 같은 건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이런 거 보면 너무 이제 좀 진지하게 글을 너무 길게 적는 거 같아요. 살짝 아저씨 너무 진지충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좀 오그라드는 걸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오그라드? 아니, 뭐, 네. 평소에는 안 그러신데 이제 인싸에서만 좀 애드가 넌 K리그 최고야 왜 최고인지 너가 증명했고 막 이런 있잖아요. 평소에는 이런 말씀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평소에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인싸에서만 꼭 이렇게 좀 멋있는 말 좀 많이 했어요. 평소에 어떤 찬스 있는 것 같아요? 형이요? 일단 인스타에서 보시는 거랑 실제랑은 좀 다른 인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꿔요? 프로악플러지. 실제로는 맨날 욕하고 욕을 해요? 네, 괴롭히고 스트레스 좀 많이 주시는 인스타에서는 좀 멋진 척 많이 하시고 그런 거를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팬분들은 그쵸? 모르시고 그냥.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이렇게 뭐 설령호 선수 이렇게 뭐 응원 메시지 같은 거 좀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실제로는 인스타 갬성의 3대 요소 어떤 게 있나요? 저도 일단 첫 번째 해시태그 안 하는 거 그리고 갖고 저도 일반 카메라 이렇게 세 가지 저희도 나오는데 아니 우리도 나온다 형 좀 더부터 그렇다. 이거 좋은데. 아니, 승훈이 형 나 만들어 가세요. 됐어요. 이거 재밌는 것 같아요. 가르키스라고. 여기서 이제 이게 옆에 수평을 맞춰준 다음에 다리 맞추고. 너무 뻣뻣하네. 여기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 손. 네. 아이를 너무 뛰어나. 네. 수평을 맞추고 또
수평을 잘 맞춘다 하네. 그럼 괜찮게 나네. 여기 자연스럽게 저 이렇게 옆모습 있잖아. 아이 고개 너무 드시죠? 네, 지금 좋다. 옆에 옆에 좀 봐주세요. 오케이. 우와 김현우. 다 배운 것 같은데. 위에서 찍으면은 머리 커 보여 하기 때문에 그것도 밑에 맞춰주셔야 되네. 이렇게? 요즘에 부풀 켜. 이게 또 발끝. 안 나오네. 저희 그냥 내려가시죠. 저희는 살짝 안 나와. 네. 특기 때문에. 저희 내려. 아, 그런 색깔이 또 중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보다 깔끔한 게 중요하죠. 맞추고. 어떻습니까? 승훈이 형의 기록지를. 근데 뭔가 여기 뭐 이렇게 깔끔하게 찍는 것도 있는데 네. 나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랑 같이 있을 때 이런 거랑 했을 때는 약간 사선으로 찍는 게 되게 좋아요. 내가 여기 서야 돼? 그렇죠. 약간 이렇게 해서 이 풍경도 같이 보이게 약간 살짝 이런 거 이렇게 그렇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옆으로 넘기시겠습니다. 기빈이야? 기빈이 필드가 보기 어? 아니 키가 왜 이렇게 크게 나왔어? 길게 치면 내가 별로 못 찍어. 더 돋보이게.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옆으로 와서 찍고 그런 거 잘 없어. 무조건 정중앙에서. 그래도 이거는 약간 승훈이 형이 약간 포인트를 좀 집어주셨어. 이제 나무나 나무가 아니겠죠.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치? 그런 거는 그냥 정중앙에 찍는데 이제 알았어 발끝에 맞추고 그렇지 길어보게 찍으면 되는데 그치? 이렇게 나무가 있거나 이러면 근데 뭐 살짝 사선으로 근데 좀 아쉬운 게 있어요. 포즈. 아, 포즈 요즘에 좀 포즈 그렇게 막 부자연스럽게 막 나무 잡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이겼어. 그냥 이거 한 장으로 충분해. MZ세대 MZ세대 요즘 그냥 이거 하나면 우리 알겠어. 네. 요즘에는 이제 V도 이제 그냥 식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돼지 족발 아니야 이거? 이거 맞아. 그래서 아저씨야. 야, 근데 너무 건물도 막 보이고 지저분해 보여. 지저분해 보여. 왜 하네. 지저분해 보여? 약간 네 얼굴도 지저분하고. 약간 뭐 그냥 상체, 이거 포인트 상체. 하나. 이거는 그냥 뭐 그냥 상체 찍어. 괜찮아. 상체 여기 오늘 재개발 한번 해보셨는데 혹시 사진은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발끝 맞추는 것도 솔직히 몰랐고 그냥 그 안에 내가 담기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냥 뭐 올렸었었는데 이제 치인이가 도움을 줘서 사진을 찍어줬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잘 나온 것 같고 또 사진도 되게 잘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피드 같은 것도 솔직히 저는 뭐 샵 샵뭐 이렇게 좀 했던 게 있는데 앞으로는 좀 생각해서 피드 없이 좀 인스타그램 좀 활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을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치인을 만났어야 됐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헬스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피드 가르쳐 드렸잖아요. 가르쳐 주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치인을 철... 만나서 좀 더 풍경이나 뭐 이런 걸 멋지게 해야 되는데 아니 철이 형 사진 찍으세요. 계속 이것만 해요. 그런 포즈도 좀 약간 아 그렇죠 어색하긴 해. 자연스러운 그런가요? 저희는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V도 V 하시라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 지금 우리는 뭐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요즘에는 그렇게 잘 나와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라. 옛날에 그 옥상에서 사진 찍을 때 무조건 이 포즈 하나 했지.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뭐 사진 찍으면 무조건 뭐 파이팅 그잖아. 형들이 지금도 뭐
항상 경기 끝나고 좋은 글과 이런 걸 많이 올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글도 좋지만 뭐 형수님이나 뭐 아들을 찍어줄 때 그런 걸 이쁘게 찍어서 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진 같은 거 좀 찍을 때 포즈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고 너무 또 이제 좀 진지하게 긴 글 적는 건 조금 한 번씩 이제 적으면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올릴 때마다 너무 이제 긴 글만 적으시니까 그런 것도 좀 아직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 때 좀 그 포즈 같은 것도 오늘 제가 가르쳐 주신 가루피스 이런 것도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굉장히 제가 아재였구나, 굉장히 시대에 뒤쳐져 있구나 라고 많이 느꼈고 또 이제 치인이가 도움을 많이 줘서 제가 모르던 부분을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때라든지 뭐 아들 사진 찍어줄 때라든지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좀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샵 대구 샵 뭐 이런 거 안 쓰고 좀 요즘 친구들이 쓰는 그런 좀 생각해서 인스타그램을 좀 활용하고 이런 것도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인스타 말고 페이스북이랑 트위터 시대가 참 더 편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또 이런 게 해야지 또 팬분들과 소통도 많이 되고 하니까 더 이제 어려진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어린애들을 더 괴롭히면서 좀 더 옆에서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아저씨들이랑 이제 그만 다니고 이렇게 좀 어린 MZ 세대들이랑 다니면서 가로키스? 이런 것도 배우고 이제 뭐 이런 포즈는 안 하고 그런 것도 배우면서 조금 더 이제 인스타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현이가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진지충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뭐 하는지 아시나요? 오 인스타 갬성이라고 들었는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그거 아니잖아. 아니 그 내가 지금 내 이러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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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하러 온 줄 알아? 그냥 멘트 아니에요? 내 멘트를 왜 누가 해? 나 진짜 순간 당황해가지고 외정지였잖아. 그냥 넘어가면 되지 뭐. 어떻게 넘어가? 여기 써 있는 게 그 대사처럼 안 해도 된다 했잖아.